자, 소리만 파이크 회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장영선이고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신민철입니다. 어우,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어머, 진짜 온몸이 반응합니다. 으시라면서. 네? 자,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소울 할 수 있는 시원하고 칼칼한 육개장. 그것도 파가, 대파가 퉁퉁퉁 들어가 있는 파육개장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데. 네? 오늘 7팩의 찬스입니다. 7팩의 찬스. 500g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그러면 뭐 혼자 드신다 하더라도 7일을 드실 수 있는 건데. 자, 오늘 지금 잠깐만 가격을 봐주세요.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10월 단 한 번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쏘리맘. 엄마 미안해. 엄마가 해준 육개장보다 조금 더 맛있어. 그 쏘리맘의 육개장을 오늘 팩당 500g 7팩 3.5kg. 와, 많이 드리죠? 저희 7팩 갖다 드리는데 29,700원. 앱으로 결제하시면 29,700원에 7팩 모두 다 드릴 테니까 이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7팩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판매가 잊어주시고요. 네. 앱으로 10% 할인받는 지금 29,700원. 10월에 단 한 번의 생방송. 자, 오늘 홍파 육개장입니다. 대파, 국내산 대파가 쫙 파를 많이 넣으면 달달하고 시원하고 개운하다는 거 아실 텐데, 일단은 육개장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 아니겠습니까? 고기. 자, 네. 고기를 보시더라도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호주산의 고기입니다. 그 네. 고기를 손으로 이렇게 싹 찜통에 찐 다음에 결결이 손으로 이렇게 다 찢어요. 너무 맛있겠다. 오, 고기가 보세요. 고기가 이렇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이런. 결 보세요, 결. 이렇게 쪽쪽 찢어지는 게 입에서 또 씹히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고기를 갖다가 네. 자, 사골 액기스와 함께 네. 이 대파, 국내산 대파 아니겠습니까? 국내산 대파와 육개장에 또 뭐를 넣어야 될까요? 네, 대파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고사리까지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고사리 지금 쌓여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부드럽고요. 네. 거기다가 사골 육수 액기스로 만들어서 맛있게 해드렸고요. 거기다가 다대기까지 직접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거 다 넣어드렸는데 500g, 거기다가 7팩. 와, 3.5kg 받아가시는데 가격 너무 놀랍죠. 29,700원. 아유, 와? 아유, 우리 총각이라서 그런가 아주 그냥 오늘 흥분하셨어. 그렇죠.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아유, 너무 추우니까 제가 육개장을 또 좋아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볶은 다대기까지 해서 네? 저희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조리해서 어떻게 드시는 방법은 이대로 해서 냄비 조리나 전자레인지 네? 조리나지 아니면은 중탕 조리를 저희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 와, 국물이 푸짐해요, 먼저 푸짐해. 진하게 나옵니다. 오, 국물 진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숟가락으로 한번 아니면 집게라든지 한번 해서 네? 이 건더기를 좀 보여주실래요? 오, 일단 자, 좀 꺼내볼게. 얘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같이 나오기도 어려워. 와, 계속 나오죠? 대파가 네. 와. 와, 예, 쭉쭉 털어주세요. 끝까지. 네. 네. 와. 자. 이거 보세요. 네. 내용물이 정말 가득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실 때 정말 푸짐하고 배부르게 드셔보실 수 있는 그런 육개장입니다. 파육개장인데다가 네. 칼칼하고 또 시원하게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날씨 쌀쌀해지잖아요. 지금 드실 정도. 때입니다. 정말 딱 한 그릇. 밥 네. 없이도 오롯이 이렇게 한 그릇씩 딱 나옵니다. 자, 소고기를 보니까 여기 외국산,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등으로 지금 적혀 있으니까 네? 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한 번 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오.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홍고추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네. 자, 발발발발 끓였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되는지 지금은 끓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네. 맛있게 끓였을 때는 우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득그득 담아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지났잖아요. 네. 조금 채소가 좀 더 있다라면 맞아요. 같이 넣고 넣어보세요. 끓이시는 것도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잠시만요. 민철 씨 네? 제가 한번 드릴게요. 어우, 밥이랑 또. 오, 밥 위에 싹 한번 떠서 올려서 너무 맛있겠다. 그다음에 이 진한 국물을 싹 올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몇 팩이요? 3.5kg. 7팩 갑니다. 29,700원의 찬스. 우와.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네. 일단 냄새부터가 끝내줘요. 거기다가 국물 중요하잖아요. 국물부터 마셔볼게요. 우와. 국물이 끝내줘요. 진짜 끝내주고. 아니,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셨을 텐데 빨간 국물 생각나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네. 드셔보시면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네. 시원시원하게 건더기까지. 아우.
오, 진짜. 와. 고기도 결결이 찢겨져 들어가 있고 고사리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파가 숭숭숭숭 있으니까 이야. 여기에 지원은 날씨가 추워진 것도 있지만은 명절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분들도 그쵸, 많이 그쵸.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뜨끈뜨끈한 국물이 또 우리 몸에는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쏘리맘이잖아요. 쏘리, 명절 쏘리. 동안 이제 요리 많이 한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 이거 그냥 알아서 끓여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쏘리맘인 그렇죠. 것도 있죠. 아우. 여기에다 당면 넣어서 드시는 것도 맛있을 것 같고요. 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아. 아. 맛있다. 진짜. 국물도 맛있고 고사리가 또 잔뜩 들어가 있는데 부드러우니까 밥알갱이랑 같이 이렇게 씻는 맛도 너무 맛있고요. 집에 있는 숙주 넣어가지고 좀 더 끓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다시 한번 면을 넣고 육개장, 면을 넣고 우동면을 넣고 끓인 모습이거든요. 네. 한번 더 육칼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와, 진짜 육개장, 육칼. 갈국수 요것도 한번 싹 끓여서 네?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리를 해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게끔 네? 나온 가격입니다. 자, 오늘 지금 주문하신 분들 부담 없으시죠?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네? 가격으로 요즘 애지간한 것들 뭐 사더라도 5, 6천 원, 7, 8천 원, 만 원 이렇게 하는 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육개장, 칼국수, 칼국수 면만 사다가 한 두 봉 해갖고 드시면 3, 4인분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렇죠. 자, 오늘 육개장입니다. 그렇죠? 뜨끈뜨끈. 맛있다. 맛있다. 바글바글, 버글버글 끓여서 오늘 소고기와 함께 국내산 대파와 함께 부드러운 고사리와 그 다음에 갓 저기서 저희가 볶아낸 볶음 다대기와 함께 홈앤 쇼핑 최초로 홍파 육개장, 진하고 칼칼한 육개장 오늘 7팩의 찬스 여러분께 열어드립니다. 가격은 29,700원에 저희 7팩 보내드리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시원해. 10월 단 한 번 생방송입니다. 저희 들어오셔가지고 7팩 넉넉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좋다. 와, 육개장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런 고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맛있게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개장 한 그릇이 얼마인데 오늘은 7팩 29,700원 여러분께 3.5kg 육개장으로 파육개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진하고 칼칼한 홍사 육개장. 네. 자, 아우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요. 완전 시원해. 네. 나는 이 국물 맛 내라고도 못 내겠어. 우리 아무리 인스턴트 음식을 쉽게 쉽게 끓여 먹는다고 해가지고 네. 저도 좀 전에 배고프다고 라면 뭐 이렇게 먹긴 했지만은 그쵸. 그런 거 끓이는 것보다 지금 보세요. 자, 한 봉에 500g들에서 1인분에서 2인분 내지 만들 수 있는데 칼국수면 넣으면은 6칼. 좋아. 육칼 너무 맛있죠? 딱 나오는구나. 자, 밥만 넣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파육게장만 있으면 육칼 드실 수 있고 육밥 드실 수가 네. 있고요. 거기다 육당면까지 넣어드시면 진짜 육소는 어때? 육소면. 육소면 너무 좋죠. 진짜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칼칼하고 시원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 가격은? 29,700원. 7팩 드리고 있습니다. 3.5kg를 무려 보내드리는데 가격이 2만 원대예요. 믿어지십니까? 바로 가져가셔야죠. 네. 주문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모바일 앱으로 지금 주문 받겠습니다. 상담원은 모두 통화 중입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좋은 바다로 가볼까 푸른 물결 손짓하며 부르네 계곡도 좋고 강물도 좋은 산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엄마 거는 더 이상 못 먹을 수도 있어. 쏘리맘 파육게장 이게 너무 맛있거든. 자.
자, 결결이 찢은 소고기와 네, 국내산 대파 부드러운 고사리 거기다 그치? 푸짐한 건더기까지 자, 오늘 앱으로 결제해서 10% 할인받으면 와, 가격은 29,700원 너무 좋죠? 칼칼하고 얼큰한 맛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쏘리맘의 육개장 그렇습니다 자, 오늘 7팩의 찬스고요 어머, 왜 이렇게 국물이 구수하고 맛있어요 저희는 자체에서 만든 사골 액기스를 또 집어넣습니다 네, 거기다가 다대기까지 아, 직접 볶은 다대기까지 네. 10월에 몇 번 가느냐? 와. 이 찬스는 더 이상은 없다. 엄마 미안해. 지금 사주세요. 쏘리맘. 10월에 딱 한 번의 생방송이 지금입니다. 3만 원이 되지 않는 7팩의 찬스는 모바일 앱에서 지금 주문하세요. 진짜 돈이 없어도 진짜 뭐가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오늘은 칼칼하고 얼큰한 맛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자 육개장이 왔습니다. 소고기를 결결이 찢고 네, 거기다가 고사리, 대파까지 잔뜩잔뜩 넣어드렸어요. 어머, 저는 대파 넣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그, 왜냐? 네. 맛이 달달하고 거기에다가 그 뭐라 그럴까 그 끝맛을 딱 개운하게 잡아주는데 어머 육수에서 저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이게 또 뭔가 또 있더라고요 비법이 맞습니다 다대기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맵고 칼칼하고 시원한 맛을 다 잡아드렸어요 어 근데 육개장 너무 비싸요 아유 오늘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7팩 보내드리는데 29,700원에 뭐, 받아보실 잠깐만. 수 있습니다 7팩에 29,700원이요? 네. 지금 33,000원에서 모바일 할인받으면 2만원대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바로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자, 상담원은 지금 다 통화 중이고요. 주문하시려고 하신다면 모바일 앱으로 하셔야지만 조금 더 빠르게 네. 주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에 딱 한 번 있는 생방송 쏘리맘 엄마 미안해 더 이상은 육개장 안 끓여도 돼요 미안합니다 쏘리맘의 파육개장 7팩의 찬스 지금은 모바일 할인받고 29,700원에 3.5kg 주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 때문일 거야 다시 널 사랑할 수 없다면 내 모든 아픔 다 지나쳐가 내게 익숙해져 버린 나였기에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 아닌 다른 사랑 만나서 너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그만 잊어줄게 어차피 떠날 건 나였을 테니까 자 오늘은 파 육개장을 주문하는 날 큰돈 들이지 않고 육개장 적어도 7인분 많이 하면은 14인분 이건 제 계산입니다만 자 여러분들 한 봉에 500g씩 들어가 있어서 네? 최대 3.5kg까지 맞춰드리고요 어머 장장장장
이게 이미지 화면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대파를 많이 넣고요. 소고기는 결결이 찢었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자, 500g짜리 쏘리맘. 엄마 미안해. 더 이상은 육개장은 끓이지 마. 이거 사 먹을게. 자, 그 쏘리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팩이에요. 와, 7팩? 7팩이면 가득가득 담아 보내드릴 건데 적어도 얼마 생각하십니까? 가격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홈쇼핑이 가격을 좋게 나온다고 해도 네?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자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g 잔뜩 넣어드린 7팩 총 3.5kg를 보내드리는데요. 가격 와 나왔어요. 29,700원. 29,700원에 육개장 500g짜리 한 팩짜리 이거 7개 드리는데 와 너무 가격 좋죠? 이거 잊지 마세요. 오늘 10월 단 한 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쏘리맘 파육개장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네.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백이라도 일단 한번 사보자라는 마음. 하지만 맛은요 기가 막히게 맛있다. 일단 소고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이 소고기를 보시면 네. 이 소고기를요 찜통에서 쫙 찝니다. 근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요. 이 고기를 우리 집에서 엄마가 육개장 끓여줄 때 보면 이렇게 고기를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찢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가. 결결이 잘 찢게 또 맛있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기를 말이죠. 우리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고기가 그냥 가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둠벙둠벙 둠벙둠벙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고기와 함께 자 국내산의 대파입니다. 파육개장치고는 대파 국내산으로 넣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크게 슴벅슴벅 써가지고 넣으면은 네. 국물이 어떻게 됐나? 아 시원하죠. 거기다가 끝맛 잘 잡아주죠. 그렇죠. 달달하고 네. 고사리가 들어가야지 육개장이 또 맛있지 않겠습니까? 네. 고사리 넣어드리고 자 사골 엑기스까지 마저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과 함께 하나 더 쏘리맘의 노하우로 만든 양념장. 네, 양념장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육개장에 기대하시는 칼칼하고 시원한 맛 여기에 비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셔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한번 같이 네. 먹어보시죠. 이렇게만 이렇게 봐도 아 육개장 만들려면 막 뭐 넣고 막 보고 아유 고기부터 하고 하려면 다 맞아요. 힘들 텐데 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한 봉을 뜯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자레인지 조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부어놓고 냄비에다 조리하시는 게 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요? 저는 물 좀 더 붓고요. 집에 있는 채소 좀 더 집어넣고 양을 불려놓긴 합니다만 벌써부터 파가 나와요. 국물이 저 안에 있는 게 다 고기와 고사리와 대파입니다. 그렇죠. 자, 나가서 육개장 하나 사 먹는다 하더라도 숑숑숑. 와. 자, 이 건더기가 정말 가득가득 들어 있어서 와, 파랑 뭐 고사리 그리고 고기. 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고기. 네. 여기 고기. 고기. 이거 고기. 덩어리. 이거 고기. 네. 이거 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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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자, 여기에 밥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그릇에 거의 꽉 찰 만큼의 육개장이 500g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냄비에다 좀 넣고 드시라고 했잖아요. 냄비에 끓여 드시면 집에 있는 채소부터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오, 불이 꺼졌네. 불을 좀 더 피고 팔팔팔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추석에 남은 고사리 있으면 고사리 여기다 넣어주면 더 맛있겠죠. 아우 그렇죠. 그럼요. 아 육개장에다 또 전 넣어서 드신 분들 많잖아요. 아유, 전 그렇지. 남은 거 많은데. 응용하자. 여기다 네. 칼국수 국물 넣으면은 아 칼국수 넣으면 육칼 되죠. 수제비 넣으면은 육제비 네. 되죠. 아이고 여기에다가 소면 집어넣어도 맛있고 당면 집어넣어도 맛있고 일단 끓여주는 겁니다. 바글바글 끓여서 네. 먹는데. 아, 너무 맛있겠다. 지금 방송상 막 안 끓여도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아 일단 향부터 끝내주는데. 오롯이 신민철의 타임! 와 진짜 국물 너무나도 깔끔하고 칼칼하고 매콤해요. 육개장한테 바라는 그 국물 맛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밥 말아 드시잖아요. 정말 맛있어. 아니,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살 좀 쪄야겠어요. 고기가 입안에 진짜 가득가득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요리 한번 변식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수제비. 오, 수제비를. 자. 이야. 좀 떠서 넣습니다. 수제비를 떠서 넣지 않더라도 수제비 같은 경우에는요, 몇천 원 안 주고 이렇게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아, 그쵸. 요거 드시고 싶죠? 요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야.
오후. 제가 육개장 한 두 팩만 딱 뜯어도 네. 이렇게 국물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진짜 수제비 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데, 육개장에 들어간 수제비는 또 남다르잖아요. 매콤한 맛에다가 이거 수제비 쫄깃쫄깃한 거 먹으면. 여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대파까지 해서 고사리까지는 정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저 한 그릇에 얼마일까요? 자, 한 그릇에. 저희 한 팩에 500g 들어있는데, 오늘 7팩 보내드리고 29,700원. 29,700원에 오늘 네.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 수제비. 육제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제비. 와. 맛있죠? 수제비에 요 빨간 국물의 맛이 싹 배어들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마레모에, 마레모에. 자, 고기들도 이렇게 아. 싹, 많이 이렇게 싹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오. 몸을 녹이실 수 있는. 자,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는 칼칼하고 진한 맛이 어우러져 있는 네? 자 육개장 모두 사골육수부터 다듬기까지 직접 생산해서 엄마 미안해 더 이상은 육개장 안 끓이지만 그 소리맘에 결결이 찢은 소고기 국내산 대파에 고사리까지 해서요 네? 오늘 총 7팩의 찬스 10월에